보마. 자, 날치님, 간병과 재가는 다른가요? 동시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간병과 재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병 같은 경우는 자잘한 질병, 중대한 질병, 뭐 상해사고 뭐든지 내가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불러서 보장이 되는 게 간병인 보험. 근데 재가급여는요, 말 그대로 간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장기요양 등급,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대표적인 게 파킨스, 알츠하이머, 뭐 치매, 아니면 뇌혈관 질환, 요런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 등급이 신청이 나오면 재가 서비스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온, 아니면은 그 재가센터, 아니면은 복지용구, 요런 걸 이용을 월 1회라도 하셔야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이번 달 마지막입니다. 일단은 간병인 보험이나 간병비 보험은 다음 달 축소나 보험료 인상은 없어요. 하지만 재가급여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보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먼저 급한 거 먼저 가입을 하시고 간병인은 나중에 하셔도 아니면 같이 가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간병인과 재가급여 같이 가입하면 내 노후는 편안해지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뭐 치매나 아니면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 민폐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양우미님, 젊은 사람들도 필요한 보험인가요? 네. 저도 젊잖아요. 40대 초반인데, 30대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재가급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고 연락을 하고 있고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발 담그세요. 자, 이거 말고 저 보험왕이 그러면은 재가급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용구, 구입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자기 주장이 강한 라이나 치매 보험이에요. 무배당 전에 없던 실속 치매 보험이고요. 이 상품은 무해지 미지급형과 기본형이 있어요. 무해지 미지급형은 납입기한이 끝난 후에는 환급률이 높아지는 거, 기본형은 점점 환급률이 높아지지만 보험료는 많이 비싸다. 네. 자, 주계약은 지금 현재 200만원에서 50만원 낮췄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중증 치매 시에 매월 생활지약은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큰 장점이 있고요. 재가 특약 올리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재가 특약, 그러니까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이 30에서 50만원 올라서 매일 매월 50만원씩 보장이 있고, 치매 케어 일단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렸는데요, 요거는 시설급여예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증은 하루에 2만원씩, 중증은 하루에 6만원씩 1년간 보상받고 180일 면책, 다시 1년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위에 주계약이에요. 그래서 30세부터 70세까지는 50만원 이렇게 가입되고 75세까지는 50만원이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 치매 케어 특약은 2천만원, 이게 시설급여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하루 2만원, 중증은 6만원씩 보장이 되는 거고, 재가급여 서비스는 30세에서 60세까지 5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가입이 된다. 요게 끝이에요. 나머지 여러 개 특약이 있는데 요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료만 비싸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필수 고지사항은 심플하게 네 가지예요. 자, 머리 쪽만 고지한다고 했잖아요. 3개월 이내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 증상, 요런 걸로 인해서 아픈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고지하게 되면 거절이다. 그래서 머리 쪽만 아니면 전혀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최근 5년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특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것만 고지하면 거절이고요. 고지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병력은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쇠, 그리고 언어장애, 네, 그리고 행동장애, 마비증상, 요런 거에 의해서 신경장애,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 치의상 통원, 치료, 30세 약복용, 요런 거 고지하면 다 거절이다. 네 번째,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장기요양심의 중입니까? 예라고 하면 다 거절이다. 당연히 장기요양등급 신청한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겠죠? 네.
전에 없던 치맥 요양 집중해서 하면요, 일단 전에 없던 기본 계약 넣고 밑에 치맥 케어나 집중 요런 거 다 넣으면 40세 기준으로 43,000원 정도 하고요, 여성은 남성보다 좀 비싼 6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는 뭐 5만원, 8만원이고 60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풀로 다 넣었을 때 이 정도 보험료니까 이거 빼고 치맥 케어 빼고 그 다음에 입원 특약 빼면 요 밑에 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예, 제가 서비스 요것만 보면 보험료가 남성 40세 기준으로 한 25,000원 정도, 이 두 개 합치면 여성은 한 32,000원 정도 되고요, 50세는 한 32,000원, 남성은 여성은 42,000원, 그 다음 60세는 남성은 한 41,000원, 여성은 5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말고도 뭐 치매, 경도 치매죠. 그래서 일단은 1,000만원 넣게 되면 매년 10%씩 더해줘서 일단 1,000만원 넣게 되면 매년 그 1,000만원 넣었을 때 매년 이제 그 아 여기도 500만원, 500만원 넣었을 때 매년 10%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0만원 넣게 되면 매년 10%씩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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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쭉 올라가서 10년 후에는 이게 2,000만원이 되는 구조. 근데 여기서는 이제 500만원이니까 10%니까 50만원, 50만원 올라가서 10년 뒤에는 1,000만원 되는 구조로 체증형 그 경증 진단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에 없던 실속 치매 보험은 말 그대로 지금 200만원 가입이 되고 또 뭐 체증형 그다음에 이런 것도 같이 가입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주계약이 5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상품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부터는 이런 상품들도 많이 판매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급여가 가장 급선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뭐 국민 누구나 가입하고 싶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 다들 아실 거예요. 65세 전에는 치매나 뇌혈관질환, 노인성 질환을 진단을 받아야 되고, 65세는 누구나 진단을 받고 일단은 인정 산정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에 의해서 뭐 65개 항목 조사나 25개 욕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산정이 되면 등급 판정 위원회가 심의 판정을 받고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래서 인지 지원 등급을 매기가 되고, 수급자의 57%는 뭐라고요? 치매 환자다.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1, 2등급은 재가나 시설급여 이용해도 되고, 3, 4, 5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이 낮을수록 이제 자택, 재가요양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5등급 같은 경우는 자택에서 92% 정도,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1, 2등급은 시설이니까 여기서는 요양원, 3, 4, 5등급은 집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재가급여 이용시 자기 부담금은요, 재가 서비스 이용시 월 22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특약으로 가입하면 매월 50만원 받아서 22만원 15% 본인 부담금 쓰고요, 나머지 28만원을 본인이 용돈으로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 또한 7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가급여란 일단은 방문, 목욕, 그 다음에 요양, 간호,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연구대에 의해서 가정에서 방문하거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6가지가 있어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연구, 요런 걸 이용시 월 1회만 이용해도 매월 50만원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지용구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구입품목은 이제 저렴해요. 그래서 이동병기, 목욕의자, 아니면 성인용 보행기, 아니면 안전손잡이, 요런 거 일회용성으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5%는 이제 우리가 납입을 하고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미끄럼 방지, 간이병기, 뭐 지팡이,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는 미끄럼 양말이나 매트, 애기 있고요. 그다음에 지팡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욕창 예방 방서, 그 다음에 자세 변환 용구, 아니면 요실금 팬티, 찌끔찌끔 조금씩 나오며 요실금 팬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입 품목이고, 그 밑에는 대여 품목이에요. 좀 고가에 비싼 거. 수동 일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아니면은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요런 거는 대여 품목에 포함이 돼서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 이용할 수가 있다.
밑에는 구입이나 대여 품목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아니면 경사로 실내용이나 실외용 이런 거는 2년에서 8년까지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매월 구입을 하거나 대여를 해도 매월 50만원씩 구입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 제가 보호망이 주저리주저리 설명해 드렸는데 예전에 다 아는 내용이라 제가 복습을 해드렸어요. 어떠세요? 제가 급여 정말로 세월엔 장사 없다시피 앞으로 90세까지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몸이 망가지고 우리 자동차 연식이 오래된 것처럼 팔이나 어깨나 무릎이나 관절이나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간병인이 필요할 때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하시면요 3등급이든 4등급이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하시면 나중에 라이나 생명에서 50만원 받고 국가에서 15% 20만원 납입을 해도 30만원 용돈으로써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